강서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과 납세 담보 없이 전국 최초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번 납부 기한 직권 법인 소득세 연장 대상은 강서 세무서에서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72개 법인과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된 타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 내 기업 18개 법인입니다. 강서구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음식점, 숙박업 등이며 이용업소는 제외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강서구청 세무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 납부 연장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